이 집에서 환영받는 사회감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제 남편이 그러니... 왜 신 대표가 되게 남편입니까?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에 안 좋게 헤어져서 남이 된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. 신 대표는 제 딸의 남자친구입니다. 여기 저 오늘 카레로 빨리 와주세요. 따님을 설득해 주셔야죠, 아버님. 소림씨처럼 재주 많고 예쁜 사람이 왜 굳이 나이 많고 딸 있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전처가 있는 조건을 선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거 보세요. 아빠! 미쳤어? 야,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있지? 저주야, 그만해. 이거 봐요, 당장 건봐요. 내가 경고했지. 손 세게 넘었다고 내가 경고했지. 우리 아빠가 당신 때문에 쓰러졌다고. 의사라면서 아버지 건강 하나 못 챙겨? 마당에서 빗자루 좀 갖다 줘. 그래, 빗자루가 제 기억이다. 야, 너 빨리 빨아줘. 뭐야? 이것들이 버릇없이. 야! 당장 손 못 놓아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여보! 오희원 씨, 경찰 부를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. 경찰은 내가 이미 불렀어요. 경찰 왔다. 이 사람 잡아가요, 이 사람! 빨리요! 왜 이래? 나! 나!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당신들 진짜! 아주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네! 만수무강하세요! 닥쳐! 저 인간은 무기징역이다, 무기징역! 여보! 여보! 이것들이 진짜! 정말 죄송합니다. 아이, 자꾸 그런 말씀을. 대표님 잘못도 아닌데요, 뭐.